오늘의 실험을 위해 알코올 온도계 2개, 실, 스탠드, 링, 집게잡이,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빈 음료수 캔, 500ml 비커, 면장갑, 초시계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면장갑을 끼는 것 잊지 마세요. 비커에 따뜻한 물을 담고 빈 음료수 캔에는 차가운 물을 담아서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를 스탠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차가운 물이 담긴 음료수 캔을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다른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접촉하게 되겠죠?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처음 온도를 측정해 볼까요? 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알코올 온도계의 액체된 부분이 물에 충분히 잠겨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요. 차가운 물은 섭씨 9도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은 섭씨 44도입니다. 좋아요. 이제 두 물의 온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1분마다 온도를 측정해봐요. 모두 10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했나요? 차가운 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졌어요. 반대로 따뜻한 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온도가 달랐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아졌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하게 돼요. 열이 이동함에 따라 온도가 높았던 물질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온도가 낮았던 물질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다 보면 두 물질의 온도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